자, when you purchase, purchase 구입하는 거죠. 당신이 구입할 때, an item 되겠습니다. 어떤 품목을, 물건이죠. 물건이나 품목을 구입할 때, you are paying, 당신은 paying, 돈을 지불하는 거죠. Not just 되겠습니다. Not just, 이거는 뭐냐면, not only 벌어서의 변형 형태인데, not just, not only, not merely. 난 미안해. 뭐 있죠? 그리고 뭐 버러스가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for item, 그 아이템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the cost,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템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거 됐어요? A와 A에 뿐만 아니라 B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죠. 비용은 비용인데 무슨 비용? 가져다 주는 비용. 가져다 주는 비용.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That은 바로 그죠. 그 물건을 to 너에게 가져다 주는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Let's say that. 자, 우리 that이라고 한번 말해보자. You visit a farm. 너 농장 방문했어. 그리고 나서 방문해서 토마토를 산다고 한번 해보자. 그 아이템이죠. It might cost the farmer very little to grow a tomato. 자, 이게 to가 진짜 주어고요. 이 is 가주어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한다는 것은 cost, 비용을 들게 한다. 농부에게 very little, 거의 돈을 적게 들게 한다는 얘기죠. A, B 되겠습니다. 이 cost 잠깐 보겠습니다. cost, A, B. A에게 B의 비용을 지불시키는 거죠. 농부에게 very little, 매우 적은 돈을 지불시켜요. 뭐? 토마토 재배하는 것이 가져오신 점입니다. So, 그래서 the farmer, 농부는 might be able to sell,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병렬구조입니다. 팔 수도 있고 그리고 make 할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너에게 토마토를 팔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자, 유가 아이오고 토마토가 디오죠. 너에게 토마토를. 자, for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for가 전치사인데 이게 뭐뭐 값어치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much less, 훨씬 더 적은 값어치로 팔 수가 있어요. 됐어? much는 비교급 강조해줘서 훨씬이죠. 누구보다 it would cost in the supermarket 되겠습니다. it. 자, 이거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it 정체는 뭐냐면 요거 to sell 되겠습니다. to sell you a tomato 되겠습니다. 너한테 토마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토마토 파는 건데 토마토 파는 것 되겠습니다. 그것이 cost,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데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당신에게 토마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값으로, 적은 비용으로 토마토를 팔 수가 있어. Still, 그런데 still 여전히 make a nice profit, 수익을 nice, 괜찮은 수익을 내면서, 아시겠죠? 농부한테 직접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요거 뭐냐면 농부 얘기인데 농부에게 직접 토마토 사면 구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게 구입. 자, 소비자죠. 그 다음에 수익, 뭐라 해야 되나,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농부는. 그럼 둘 다 윈윈이야. 알겠어요? 직접 구입하면. 자, when you buy the tomato at a supermarket. 자, 그런데 however니까. however. 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때 there are number of costs 되겠습니다. 자,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죠.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many. 많은 cost,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직접 구입하면 돈 드는 게 없는데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면 비용들이 많이 있어.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
되는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이 커스트가 원인이고요. 이 리얼티인 여기 유 뭐뭐뭐 요거 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result. 인이 나오면, 앞에 게 원인이고, 뒤가 결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면, 당신이 paying much more, 돈을 지불하는데, 훨씬 more,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다. 뭐보다 당신이 would pay the farmer 농부한테 돈을 지불을 할 때보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슈퍼마켓에서 하면 돈 많이 든다는 얘기야. The tomato has to be transported. 자, 이거는 뭐냐면 자, A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That 그 토마토는 has to be transported. 자, be transported 되겠습니다. 이송, 운송, 운반 되다 라는 얘기죠. to는 어디로죠? 가게로 운반되는 거죠. 슈퍼마켓이죠. 그리고 the store must pay. 그리고 그 가게는 pay 지불해야 돼. rent 임대료, electric bill 전기세, 그 다음에 employee wage 되겠습니다. 임금. 그러니까 이렇게 인포가 직원이죠. 직원의 임금도 내줘야 되는 거야. And the store 그리고 가게는 어드버타이 광고도 해야 돼. 토마토를 자, 어디에 It's weekly newspaper ad. ad는 광고죠. 신문 광고. 그치? 주중에 있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